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그로스민스터의 종이 울립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로스민스터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출입구로서 북쪽에 있는데요. 성서문이라 하지요. 내부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은 남쪽에 있는데요. 이것을 일명 지빙글리 문이라 부릅니다. 스위스 동상 조각가인 오토 미니히의 작품이고요. 청동을 재료로 모두 24개의 역사적 장면을 담았죠. 1939년에 완성했습니다. 지빙글리 부임 420주년과 그의 탄생 455주년을 기념했지요. 24개의 장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장면은 시간의 순서와 무관합니다. 또한 모퉁이 4개의 장면은 쥐리와 연관되죠. 맨 위 좌측은 쥐리히 상징이고요. 우측은 쥐리히 교회 인장입니다. 아래 좌측은 쥐리히 수호 성인인 펠릭스 레굴라 엑스페란티우스이고요. 우측은 칼 대제이죠. 6개의 두상 조각도 특징입니다. 쥐리히 종교개혁을 경험한 익명의 동시대인들인데요. 왼쪽에 3개 그리고 오른쪽에 3개를 배치했습니다. 왼쪽편 2부터 지빙글리를 의심하는 시민, 비판적인 지식인, 배부른 사제를 배치했고요. 오른편은 평민, 교회 개혁에 동참한 여인, 그리고 군인을 묘사했습니다. 손잡이 좌측의 장면은 지빙글리의 가족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지빙글리와 부인 안나 라인하르트가 앉아있네요. 안나는 1504년 결혼했지만 남편이 전투 중 부상으로 죽어 과부가 되었지요. 지빙글리는 1524년 안나와 결혼합니다. 둘 모두 40세 같은 나이였죠. 지빙글리 역시 당시 교회법이던 사제독신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가져올 파장을 알았음에도 성서적 판단에 따라 실천에 옮겼지요. 모두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안나가 안고 있는 아이는 작은 아들 훌드리히입니다. 지빙글리 왼편에 장녀 레굴라와 빌헤름이 있습니다. 막내 안나는 요람에 누워있네요. 전면에 두 사람은 마르가레타와 게롤트 마이어인데요. 안나가 전 남편에게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지빙글리는 이 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특별히 게롤트 마이어를 위해서 책도 썼지요. 어떻게 기품 있는 소년을 교육시켜야 하는가인데요. 교육과 연관된 유일한 저작물입니다. 아래에는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지빙글리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루터가 결혼해서 살았던 비텐베르크 수도원도 연일 북적거렸다지요. 지빙글리가 결혼해서 살았던 헬퍼라이도 연일 학생과 손님들로 붐볐답니다. 루터 부인 캐티처럼 지빙글리 부인 안나 역시 찾아드는 손님 대접에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빙글리 가정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요람에서 죽고요. 지빙글리와 게롤트는 카펠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마르가르타 역시 전투에서 남편을 잃지요. 둘째 비렐름은 15세에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부인 안나와 레굴라 및 훌드리히만 남아서 그로스민스터 후임인 하인리히 블링어 목사가 돌봐주었지만 안나 역시 1538년 사망하지요. 손잡이 오른편 작품은 성서 번역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만든 성서 연구 모임인 프로페자이와 협력했지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가운데 사람은 성서 원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지빙글리는 앉아서 라틴어 성경을 보죠.
그리고 여백의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네오 유트입니다. 친구이자 동역자였고 지리에서 가장 오래된 성 베드로 교회 담임이었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의하라는 말이 아래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과격했던 적대자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요. 지리 성서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1531년 탄생했습니다. 인쇄자 이름을 따서 프로샤우어 성서라고도 부르지요. 신약은 루터의 번역본을 따랐지만 구약은 루터의 번역본보다 3년이나 앞섰습니다. 집잉글리는 죽기 전 한스 홀바인의 그림이 더해진 아름다운 성경을 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서문에 이 성서를 열심히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든 임하고 확장되며 세상이 더 좋아지고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썼지요. 방금 펼쳐놓은 성경을 들어보았습니다. 1580년에 인쇄된 것인데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주 출입구의 성서의 문 역시 오토의 작품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42개의 장면을 담아서 1950년 완성했지요. 그 가운데는 십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신약의 역사, 그리고 집잉글리의 첫 설교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하절기에는 좌측 종탑을 개방하는데요. 동절기에는 개방하지 않아서 지그리스트 목사님께 부탁해 그로스민스터 종을 책임지고 있는 미하엘의 도움을 받아 우측 종탑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지요? 두께는 잡히지도 않습니다. 밀어보려 했지만 힘에 부칩니다. 종탑에 오르니 찌리시 전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교회 탑에 서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저 아래서는 어디서나 보이는 곳이 이곳 교회 탑이죠. 저 아래를 모두 볼 수 있게 한 것은 그곳을 돌보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게 한 것은 모범이요 본이 되라는 뜻이 아닐런지요. 이곳에 서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